임영웅 주말 예능 X 드라마 모두 잡았다. 시청률 얼마나 오를까 기대감 폭발. 임영웅이 주말 예능 나들이를 한다. 오늘 방송 예정인 구해줘 홈즈에 출연한 임영웅은 오랜 아파트 생활에 지쳐 단독주택을 원하는 의뢰인 가족의 집을 구하고자 경기도 일대를 뒤졌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포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경기도 토박이로서의 자신감을 뽐내며 의뢰인에게 맞는 집을 찾아 나섰다. 의뢰인은 자연을 품은 단독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며 의정부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딸을 위해 대학교에서 대중교통으로 최대 1시간 이내의 거리를 바랐다. 가족들은 넓은 거실과 방 3개 이상 그리고 미니 텃밭을 바랐으며 반려견과 미래의 손주들이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도 희망했다. 임영웅은 구해줘 홈즈 예고편만으로도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최고 시청률을 올리는 시청률 치트킹크가 이번에는 구해줘 홈즈의 시청률을 구할지 주목된다. 임영웅 주말 예능과 드라마 휩쓰는 시청률 치트기. 한편 임영웅은 주말 드라마에도 출연한다. 오늘 방송 예정인 사극 바람과 구름과 비에 이찬원과 함께 특별 출연한다. 두 사람은 평민 역할을 맡은 듯 허름한 의상을 입고 조선 최고의 역술가 최첨중을 찾아가 사주를 보는 장면을 촬영했다. 임영웅은 우리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봐달라며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매끈한 얼굴의 이찬원과 달리 임영웅은 입술 주변으로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수염을 붙여 시선을 끈다. 생애 첫 연기 도전을 하는 임영웅의 드라마 출연이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찬원,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예뻐져요? 웅길타로 변신한 임영웅 미모 질투.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화 레옹 수킬러 소녀 마틸다로 변신한 임영웅이 자신의 유튜브의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처음 여장을 해보는 임영웅은 머리에 가발을 쓰고 핑크색 립스틱을 발라 미모를 한껏 뽐냈다. 카메라 감독이 누구 닮았는데라고 말하며 미친 소리를 떠올리자 분장 담당자는 좌절에 빠졌다. 임영웅의 변신의 주인은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김호중, 영탁은 임영웅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박장대소했다. 임영웅은 레옹의 레옹으로 변한 김호중이 부러운 듯 옆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다. 그는 람보로 변신한 영탁의 소풍소총을 들고 총 쏘는 모습을 보이며 대기실을 휩쓸었다. 임영웅, 녹화 쉬는 시간에 뭐하지? 오목두기. 임영웅 옆자리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여인으로 변신 중이던 이찬원이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예뻐져요? 라고 묻자 임영웅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후 정동원은 카메라를 들고 임영웅을 찾았다. 이찬원은 정동원에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고 정동원이 임영웅 유튜브입니다 라고 말하자 촬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웃음을 주었다. 대기 중이던 임영웅은 평소 쉬는 시간이면 몰입해 즐기는 오목두기에 빠져들었다. 오목과 대결하던 임영웅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듯 오목 게임과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다. 드디어 우승한 그는 오랜만에 1단과의 대결에서 이겼다. 원래 흑돌이 유리한데 이렇게 장기전이 될 줄 제대로 승부했다라고 말하며 피곤한 듯 쓰러졌다. 미스터트롯 임영웅 생일 팬미팅 팬들 감동시킨 어머니 손편지.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이 30번째 생일을 맞아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깜짝 생일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임영웅은 16일 오후 7시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무려 7만 6천여 명의 접속자가 일시에 몰려 임영웅이 트롯의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임영웅은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팬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를 통해 만나게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임영웅은 오늘 생일이 되자마자 많은 축하를 받았다. 팬들이 내 사진으로 꾸민 카페부터 버스까지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더라. 미스터트롯 우승 후 매일 꿈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생일 팬미팅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영웅은 이날 방송에서 팬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티셔츠를 공개하고 댓글에 올라온 팬들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라이브로 불러 팬들의 성원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임영웅은 팬들의 다양한 질문에도 답하는 등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생방송 팬미팅의 하이라이트는 임영웅이 가수의 길로 가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준 임영웅 어머니가 생방송에 출연하자 팬들의 댓글이 물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어머니는 임영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생일상을 준비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임영웅은 상상도 못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 생방송됐습니다. 임영웅의 어머니는 이날 방송에서 빨간 자두를 많이 따는 꿈을 꿨다고 태몽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어머니는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다. 초심 잃지 말기 바란다며 손 편지 낭독 중간에 눈물을 훔치기도 해 팬미팅 방송에 지난 감동을 전하기도 했죠. 임영웅은 이날 1시간 22분 동안의 팬미팅을 진행한 후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7만 6천여 명의 시청자분들과 생일 파티 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은 이날 임영웅 라이브 공지를 통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100분에게 선물하겠다면서 17일 오후 6시 기존 영상 댓글 및 링크통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7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임영웅의 라이브 방송에는 17일 오전 현재 47만여 명의 팬들이 참여했으며 6,600여 개의 댓글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영웅, 미스터 트롯, 시청자들과 잘 맞아 인정받겠다. 올해 최고의 대세로 떠오른 미스터 트롯, 진 가수 임영웅의 단독 화보가 코스모폴리탄 7월호에 공개됐다. 요즘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TV에 등장하는 임영웅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중 그는 스케줄이 많아도 화보는 그 와중에 재미있고 신기한 촬영이라 즐기고 있어요. 지금이야 이런 촬영을 하지 나중에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광고나 화보 촬영은 재미있어요. 늘 이런 스케줄이었으면 할 정도로 요라며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음을 표현했다. 사람들이 트로트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그는 트로트는 솔직하면서도 가사 전달이 가장 빠른 장르라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진솔한 게 트로트의 매력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부담스러운 스타일이었다면 진작에 떨어졌을지 몰라요. 다행히 미스터 트롯의 시청자들과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린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라며 겸손함을 표현했다. 미스터 트롯 우승으로 실력이 입증됐지만 임영웅은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께 저 친구는 노래 잘하는 가수다라고 인정받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해야죠 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로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연기된 것에 대해 지난 경연 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라며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울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라는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임영웅 등 미스터 트롯 출연진들이 함께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인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전체 투어 일정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으며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미스터 트롯 티바르티 김호중 순소독제 2만 개 기부 화제. 미스터 트롯 김호중이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 순소독제 전달식을 가져 화제입니다. 김호중과 소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18일 코로나19로 어려운 노인 일자리 사업 할머니들을 위해 순소독제 2만 개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이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순소독제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김호중이 전달한 순소독제 2만 개는 1억 6천만 원 상당으로 김호중의 음원 수익 1억 원과 소속사의 기탁금 6천만 원을 합쳐 기부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가수 김호중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호중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손소독제 구입이 어려우신 할머니들께 기부하고 싶었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부받은 손소독제 2만 개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100여 개소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할머니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스터트롯 경선에서 4위를 차지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김호중은 정규 앨범 할머니 발매를 앞두고 기부식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